시청자 여러분, 편을 잘 주무셨습니까? 6월 7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할까요?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ECB 비중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추가 인하는 불투명하다. 일단 피벗은 시작이 된 겁니다. 글로벌 이 금리 인하 바람이 시작이 됐고요. ECB에 앞서서 어제는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 역시 내렸습니다. ECB처럼 같은 인하 폭이 이제 나온 거죠. 역시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미국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9월 쪽으로 무게가 확실히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고용 지표도 그렇고 성장률 지표도 그렇고 뭐 소비 지표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조짐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거는 뒤에 부분에 있는 거 추가 인하는 불투명하다라고 20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또 인플레입니다. 미국도 아직 서비스 쪽이라든가 임금 쪽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상승 탄력, 강한 탄력이 좀 살아 있고요. 22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금 같은 이런 일부 부분에서의 탄력이 좀 살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럽은 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집합체로 있다 보니까 특정 국가는 괜찮아도 특정 국가가 또 안 좋으면 또 그런 것들이 또 결부되기 때문에 좀 평균 단가가 좀 내려가는 이런 역할도 좀 있겠죠. 전체적으로 미국 역시 금리 인하에 가장 관련돼서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나오겠죠. 5월 고용 지표입니다. 17만 8천 건 신규 일자리 수.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달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보다 뭐 이를테면 뭐 16, 17만 대로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좋은 건데 그 떨어지는 폭이 뭐 16만, 17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 소비 부분처럼 또 미국의 경기가 또 갑자기 또 급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반면에 17만 8천보다 훨씬 높은 뭐 18만 후반이나 19만 대로 넘어가면 아직 멀었네 또 이 얘기가 나오겠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역시 매크로 지표 쪽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신경을 쓸 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증권면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반도체주가 한몸이 아니었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은 반도체를 이끄는 가장 큰 핵심, 그 주인공 HBM이죠. HBM에 또 한 걸 더 더해서 주인공은 역시 SK 하이닉스였고요.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의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부상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주춤하죠.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젠순왕 엔비디아 CEO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또 마이크론의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세가 좀 바뀌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 3사가 다 HBM을 납품하게 된다면 몫이 줄 수밖에 없죠. 매출만 주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까지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 당연히 주가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HBM 시장은 현재 뭐 투자 규모, 그다음에 뭐 사이즈, 기술력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하면 결국 우리 기업들 간의 내부 경쟁, 즉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고요.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선두주자로 등극하는 결국 차세대에 납품할 HBM4, 6세대 이 HBM을 누가 먼저 납품을 하느냐 또는 그 납품의 수율이라든 이런 퀄리티가 얼마나 더 좋으냐 이 부분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하나 강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만에서 컴퓨텍스 2024가 열리는 과정에서 보면 왜 이렇게 갑자기 대만이 이를테면 과거에 이런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하청 기업 정도, 하청 단지 정도였던 대만이 왜 이렇게 지금은 AI 반도체 생태계의 주인공이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 간의 선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들이 공동의 어떤 이익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이 아니라 또 서로 화합을 하는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적인 정서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대만이 잘 해냈기 때문에 대만의 기업들이 해냈기 때문에 지금의 AI 반도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다. 결국 이제 우리 반도체 업계들도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사실 늘 많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좀 확 이제 가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AI 주요 3사에 대해서 반독점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또 그 규제는 상당히 강합니다. 벌벌 떨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1890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회사였던 이 스탠다드 오일, 또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록펠러, 이 스탠다드 오일을 해체했던 것도 결국은 이 반독점법 규제 때문이었던 건데요. 당시에 석유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일종의 경제 권력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 정부가 봤을 때는 그때 석유처럼 지금은 AI 기술, 이 AI가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경제 권력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하는 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총 1위인 수준에서 AI 주의 그 관련 주의 가장 핵심인 생성형 AI를 좀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오픈 AI의 최대 주주라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3사가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된 건데요. 결국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제와 또 감시, 또 이런 규제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점이 또 우리가 이런 주식들을 투자하는 걸 지금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리기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시고 또 이미 공부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 유리기판이 AI 시대에 이제 게임 체인저로 뚝 섰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시 반도체 공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최신 첨단,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이제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올해 말,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지금 2나노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인텔 같은 경우는 1.8나노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공정이 계속 초미세 공정으로, 뭐 이를테면 3나노, 2나노, 1나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드리는 돈에 비해서 나오는 물건, 제대로 된 물건이 덜 나오면 당연히 회사로서는 비용도 크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실리콘 기판이 이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렇게 수율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등장한 게 유리기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리기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로 뭐 두께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고온에도 강하고 전력 효율도 더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좁힐 수 있고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유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잘 아시는 것처럼 잘 깨진다는 겁니다. 결국 유리기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허들인 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한 허들만 통과한다 그러면 유리기판이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 AI 관련해서 반도체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에는 유리기판 시장이 뭐 앞으로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작년 3조 대에서 10년 뒤에는 5조 대 정도로 시장 규모 커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SKC 합작사죠. 앱솔릭스, LG 이노텍 이외에도 인텔, 코닝과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에다 좀 참여해서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바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공정, 특히 AI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계속해서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 부분. 대신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정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좋은 회사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저희도 좋은 내용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